예, 안녕하세요. 농구와 리뷰어 마스석입니다. 오늘 리뷰할 농구화는 바로 세계의 명기라고 불리는 준코비 5 프로트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발볼이 좁게 나온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피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신고 뛰다 보면 발이 약간 저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냥 일반적인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고 워킹용으로 신어도 발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, 하여튼 플레이할 때는 조금 저리다는 느낌을 받는 걸로 봐서는 피팅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물론 줄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되는 녀석이 분명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발볼이 좀 있으시거나 발등이 좀 있으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발등이 좀 낮게 나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. 대신에 길이가 아주 약간 길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사이즈 좀잘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정 사이즈 또는 반업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고비 5 프로툴의 피팅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드한 스타일의 어떤 슈레이스 시스템을 좋아합니다. 요즘은 디자인적인 요소랑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좀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슈레이스를 3개, 뭐 4개, 뭐 5개 요 정도로 가져가는데,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던 농구화들은 막 7개, 8개, 뭐 9개, 뭐 이렇게도 가져가는 농구화들이 많았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슈레이스 홀이 많으면 잘 잡아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물리적으로 4개와 9개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, 촘촘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중고비 5는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. 제가 좀 전에 사이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신었을 때는 그냥 발볼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, 신발은 조이면 조일수록 계속 조여져요. 그래서 정말 발볼이 아플 때가 조여지고, 어떤 그 피팅감이 마냥 좀 그냥 압박만 주는 건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잘 감싸주는 느낌이라서, 아, 이게 왜 명기구나라는 걸 신었을 때딱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어떤 피팅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합니다. 왜 그러냐면 거기가 타이트해야 방향 전환도 쉽고 공간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. 저 같은 아재 볼러들은 그런 공간감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제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20대의 엄청난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,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아마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는 아재 볼러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곳의 피팅감이 굉장히 중요하고, 생각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거기 뭐다 밀착되지 않나요? 뭐 거기가 헐거운 농구화가 있나요? 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거기가 헐거운 애들이 많습니다. 피팅을 아무리 끝까지 해도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헐거운 애들이 많은데, 코비 시리즈들은 뭐 중코비 4부터도 시작해서 그 아킬레스건 쪽을 감싸는 그 뒤쪽에 어떤 그 발목 부분을 감싸는 부분의 피팅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그리고 아킬레스건 쿠션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착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, 중코비 5 역시 당연히 굉장히 피팅 부분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급의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피팅은 정말 완벽한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코비 5 프로트로의 쿠션입니다. 오지는 앞뒤 주미어를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로트로 방식은 앞에 주미어를 썼고 뒤에는 폼쿠션으로 사용이 됐습니다. 이게 좀 난감하다. 뒤에 설마 폼쿠션 아니지 않겠지요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커비 4도 잘라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, 이슈를 만들려고 자른 건 아니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, 진짜 뒤에 폼쿠션만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국내 최초, 세계 최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스펙 다운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셨고, 가격도 높아졌는데 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, 뭐저 또한 스펙 다운이라는 얘기에 뭐 동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뒤에 있는 폼 쿠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쿠실론이라고 하는 좀더 EVA 폼보다 말랑말랑한 녀석을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세팅은 카이리 5랑 6때 비슷한 세팅을 쓰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코비 5가 훨씬 더 물렁하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쿠실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쿠션을 봤을 때 카이리가 쿠실론이라고 몇번 얘기해도 사실 감이 잘안 와요. 근데 쿠실론의 어떤 폼 쿠션은 이거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건 중코비 5 프로트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뒤에 주미어가 없는 느낌이, 글쎄요,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예. 이 세팅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발의 피로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, 전족부는 오히려 또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서 에어를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비 시리즈는 지상고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바닥에 그냥 완전 밀착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농구화인데, 지상고가 약간 높아졌죠. 그래서 뭐 다른 커뮤니티에도 0.5mm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, 아주 살짝 높아진 건 맞고요. 하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지금도 바닥에 붙어있긴 한것 같습니다. 중코비 4보다도 5 프로트로 자체가 훨씬 더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코비 4와도 비교를 하는데, 일단은 저는 피팅과 쿠션 모두
중코비 4보다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뭐 괜히 그러니까 이 중코비 5 프로트롯 리뷰를 할 때 편견을 좀 버리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워낙 명기란 녀석이고 뭐 수많은 엘리트 선수들, 동호인들 막 하여튼 뭐 농구 좀 하신다는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최고는 뭐 5야, 6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농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을 다 배제하고 진짜 순수하게 농구만 바라보자.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, 이 녀석은 진짜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을 신으면 신을수록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명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. 그래서 쿠션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고요. 물론 주면을 넣거나 전장 주면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쿠션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중코비 5 프로트로였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접지입니다. 코비농구와 하면 무조건 접지가 최고죠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접지가, 네가 생각하는 접지가 가장 좋은 신발이 역대 뭐가 있냐. 저는 뭐 중코비 4, 5, 6, 그리고 9, 그리고 11. 예, 코비 시즌 이렇게 다 좋다라고 워낙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퍼덩크 2017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코비 NXT들, 예, 그 돌기가 떨어지지만 NXT FF 마찬가지고 360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신발이 다 코비 시리즈라는 얘긴 거죠.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농구화를 포함하고 리뷰얼 활동하면서 연에 한 30, 40개씩 벌써 한 몇백 개가 되는 신발들 중에서도 코비가 단연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중코비 5 프로트로는 그 정점에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극상은 아닙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. 오지의 느낌을 다시 가져가긴 어려운 게 저는 오지를 그 당시에만 신고 다시 신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막 사서 신고 이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서 안 신다가 이제 프로트로를 다시 오랜만에 신고서 뛰는데 어쨌든 중코비 4보다는 5가 확실히 뛰어난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기억하는 코비 9이나 뭐 NXT 같은 애들보다도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최상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만났던 어떤 그 농구화들, 그리고 제가 지금 1월에 지금 슈퍼스타 시그니처가 엄청 발매가 많이 됩니다.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이나 03, 뭐 데임 6, PG4 이렇게 지금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궁금증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4개를 통틀어 중코비가 난 4개를 놓으면 저는 무조건 접지는 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PG4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리면서 접지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PG4 리뷰도 아마 깜짝 놀라실 만큼 반전이 많은데 하여튼 걔보다도 중코비5가 좀 더 좋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웃리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코비에서 가장 두드러진 녀석이죠. 그래서 코비4보다도 이 코비5, 6가 아웃리거가 발달되어 있는 신발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신발들 아웃리거 잘 없어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웃리거가 없어 아쉽다라는 신발들 많았는데 이 중코비5에서 아웃리거가 있으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이드로 나가는 부분들, 아까 얘기한 어퍼 재질도 훨씬 더 괜찮아졌고 피팅 좋고 더군다나 접지까지 좋으니까 얘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신발이지 않나 하여튼 생각을 하면서 접지도 정말 최고의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명기라는 걸 제외하고도 만약에 나에게 21만 9천 원에 이 신발을 사겠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쿠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해를 하나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코비가 없어요. 중코비 5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빡세게 뛰거나 시합을 뛸 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그니처 라인을 또 가져가는 게 있는데 중코비 5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컬러 나오면 저도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었다는 거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코비 5를 못 사신 분들,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농구화를 저희가 줄 서서 사본 적이 언제였나 기억도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중코비 5 나오면서 뭐 공홈에는 무슨 뭐 10초 컷이라는 얘기도 있고, 10초 컷도 아니라 1초 컷 얘기가 있고, 뭐 홉시티 같은 매장 앞에는 중코비를 사기 위해서 50명 이상의 많은 농구 팬들이 기다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 솔직히 농구인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좀 감명 깊은 좀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코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, 명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누구들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컬러 나오시면 꼭 구매하시고, 이제 올 겨울에 중코비 6가 나오죠. 6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여튼 코비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사셔가지고 많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농구 리뷰 마스터기였고요. 오늘은 중코비 5 프로트로 리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예, 제 영상이 모두 끝나실 줄 알았죠. 예,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다시 나타났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보이시죠? 예, 오랜만에 신발을 좀 분해를 했습니다. 지난해 중코비 4 때도 분해 한번 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뒤에 혹시라도 좀 이렇게 주미어 유닛이라도 하나 넣어서 좀 깜짝 놀래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분해를 했고요.
옛날에는 반으로 갈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. 포를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죠. 예, 그래서 바로 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나이키에서 얘기했던 그 카이리에 들어간 그 어떤 절개 형태 약간 주메어, 예, 주메어가 빅 주메어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앞면 전체에 이렇게 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뒷면은 보시면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. 네, 구멍을 뚫어놨어요. 제 눈 보이시죠? 예, 그래서 폼쿠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이거 중고비 5 에어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 이제 마스터 매장에 제가 전시해 놓을 거니까 혹시 오실 일 있으시면 구경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좀 나를 깜짝 놀래킬 만한 이 뒤에 쿠션이 하나 들어 있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, 제가 이제 분해를 사실 몇 개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, 이 쿠실론이라는 이 쿠션 자체 굉장히 진짜 뭐 요거거든요. 요건데 굉장히 탄성이 진짜 있네요. 예, 제가 이브의 일반 폼 옛날에 중코비 폼은 그냥 폼이었거든요. 개 자를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되게 단단하거든요. 근데 확실히 쿠실론은 진짜 말랑말랑한 걸 느낄 수 있고 자르기 직전까지도 뒤에 에어가 있을 것처럼 막 두껍고 말랑말랑했거든요. 예,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좋은 쿠셔닝을 제공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만에 한번 분해해봤고요. 예, 그 중코비 5 좋으니까 하여튼 다른 컬러 나오시면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